중개실무입니다. 중개실무. 자, 중개실무 부분이 원래는 30%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개실무 앞에 부분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316페이지에 보니까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320페이지도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320페이지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 직접 수집, 간접 수집 이런 것들은 현업에 가서 중요하겠죠. 근데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친구로부터 한 명 소개받았으면 그건 친구로부터 한 명 소개받으면 그건 직접 수집입니까? 간접 수집입니까? 예, 한 명 소개받았으면 간접 수집이 되겠죠. 친구로부터 직접 의뢰받았으면 직접 수집이 됩니다. 어쨌든 물건을 많이 수집해야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현업에 가서는 물건 수집하는 거 이런 걸 마케팅 기법 그 인터넷에 제 이름 치보면 그 실무 강의를 제가 24강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게 창업 실무에 대해서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음에 합격하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부동산 중개계약 역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자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여러분들 민법 시험에도 모두 낙성 불효식입니다. 즉 요식행위는 없습니다. 민법에서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만약 민법 시험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X죠. 뭐 취소, 철회, 해제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X입니다. 또 민법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모든 것 전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따라서 낙성이라는 말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불효식, 특별히 요식, 특별한 요식을 즉 서식을 요하지 않는다. 문서를 그 말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중개계약도 그래서 말로 하고 있잖아.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현실적으로. 유상 상무계약이다. 323. 이건 계약 민법 계약 총칙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유상 상무계약이다. 예, 무상계약. 공짜로 하는 걸 무상계약. 우리는 중개 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죠. 상무계약은 편무계약의 반대가 상무계약입니다. 그래서 무상계약, 편무계약 하면 X고요. 상무계약이라는 건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을 성사시킬 의무는 없고요. 성사시키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노력을 할 의무는 있다. 의뢰인은 계약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옛날에는 편무계약이라고 했는데 6회 때부터 이게 쌍무계약으로 바뀌었어요. 판례가. 그래서 지금은 쌍무계약으로 보고 있다. 완전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위임계약 유사의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전형계약은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다고 해서 전형계약이라고 하죠.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15개가 있죠. 14개 전형계약에 여행자계약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15개 전형계약이 있는데 중개계약은 없습니다. 중개계약도 생기려고 했는데 민법 개정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원래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비전형계약입니다. 민법 법전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중개계약의 종류를 보니까 323회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324페이지 독점 중개계약 양가로 3번 전속 중개계약 양가로 4번 공동 중개계약 양가로 5번 순가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중개계약의 종류, 뭐 별표가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계약 종류입니다. 종류.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또는 이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중개계약,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오픈 리스팅,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오픈, 열려있다. 자, 그 다음에 열려있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독점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에 공동중개, 공동중개에 대비되는 게 단독중개, 그 다음에 순가중개, 순가, 정가, 정률중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일반중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중개업소에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일반 중개계약은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구두로 말로 하고 여러 군데 내놓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거의 뭐 99.99%가 다 일반 중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내놓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권장하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거의 지금 독점 중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독점 중개라는 건 뭐냐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독점 중개 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누가 계약을 승사시키든지 간에 독점 중개 계약을 맺어놓고 이모한테 팔았다. 그래도 중개보수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전속은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법령에서. 전속은 독점하고 다른 점은 독점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독점 중개 계약과는 달리 중개 보수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만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비용을 받을 수 있죠. 소요된 비용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그것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우리 법에는 없기 때문에 공동중개라는 말이 법에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어요. 공동중개, 단독중개. 현업에서는 단독중개를 양타쳤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를 반타, 단타 또는 쪽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천에 가니까 쪽 한 건 했다. 쪽했다 이 말은 뭐 한쪽만 중개보수 받는다 이 말이죠. 공동중개계약, 개업공개사가 두 명 이상이 개입되면 두 명이 있으면 양쪽 다 중개보수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하는 게 돈을 많이 번다, 단독중개를 활성화하는 게 돈 많이 번다라는 취지로 나오면 뭐가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공동이라고 해야 돼, 공동중개. 왜냐하면 단독중개 해가지고 한 건 할 걸 공동중개하면 두 건, 세 건 할 수, 세 건, 네 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 대림 이편한 세상 지금 살 사람 있는데 당장 데리고 갈 건데 공동중개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요? 한다고 하면 한쪽에라도 지금 제가 매도체계라도 받을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저 혼자 단독중개하려고 안 한다고 하면 딴 데 가잖아요. 그게 나한테만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지금 다 내놨잖아요. 내가 독점을 해놨으면 안 한다고 해버리면 나 아니면은 못하겠죠. 걔야. 또 독점이라 하더라도 사실 뭐 101동 706호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물건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부동산에 가면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해야 돼요. 그 공동중개하면 한쪽만 중개보수를 받아도 여러 건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단독중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래 관행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중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 물건 빼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거는, 특히 토지 같은 거는 공동중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토지 같은 거 공동중개 하면은 뭐 지분만 알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직접 해버려도 그 토지 보러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알기도 어렵죠. 그 현실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중개가. 그래서 공동중개는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제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에 나온다면 공동중개에 관해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옛날 중개인 분들, 옛날 자격증 없는 어르신 분들하고 공동중개 하자니까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너하고 공동중개냐, 나 혼자 하면 혼자 양쪽 다 받을 수 있는데 양타 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거부하고 이러던데, 거부하다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다 계약해버리고 없죠. 자, 그 다음에 순가 중개라는 건 뭐냐면, 순가 10억만 받아주십시오. 입건가 얼마? 인정작업. 현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투기를 조장할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은 순가중개계약,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순가중개가 얼마 입금가 얼마만 입금시켜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럼 또 시험에 순가중개계약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 된다 하면 X입니다.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해가지고 처벌받진 않아요. 위반이 아니에요. 실제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죠. 받기로 약속만 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가중개라는 게 입금가 얼마, 인정작업 이런 말 써요. 현업에서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만약 11억 받으면 1억은 너가 먹어, 중개보수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순가중개라고 합니다. 정가중개는 한 건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양권은 정가중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분양권은 원래대로 하면은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제가 팔아도 보고 사보기도 하고 중개도 해봤는데 서울에는 일률적으로 300만 원 달라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나 다른 지역은 대부분 1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분양권 중개하면. 그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정가잖아요. 일정한 금액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달라고 하면 그게 정가 중개고, 우리는 지금 우리 법에는 정률 중개를 규정하고 있죠. 0.9% 범위 내에서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하면 0.5%, 0.4%가 정률이잖아. 일정한 퍼센트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현재 거래 관행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정가 중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개 계약 의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앞에서 330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333 전속 중개계약서 앞에 법령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338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중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확인 설명이죠. 그 확인 설명도 앞에 또 법령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령인지 실무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요. 조사 확인하는 게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조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339페이지 조사 확인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보면은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39페이지. 그 다음에 340페이지 3번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면 답은 현장 답사 X. 1번은 또 뭔데? 1번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거 X. 공부 X. 세 개 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거는 X의 실무상. 실무는 뭐든지 많이 해보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의뢰인, 그 가장 좋은 건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 떼보고 의뢰인이 말한 거하고 일치하는지 보고, 현장에 가서 또 공부와 부합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시험에 현장에 가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족하다, X라고. 나타나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무상은 뭐뭐만 하면 족하다. 이거는 거의 다 X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실무는 딱 법에,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학계론처럼 실무는. 그 실무를 많이 내면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도. 공인중개사법이 지금은 효자감이고 수험생들이 작년, 재작년 다 쉽다고 하는데 과거에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15회, 8회 일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무도 공인중개사법도 어렵게 내려면 무한정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갈등을 많이 느낄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뭐 효자감이고 쉽다더만 왜 이렇게 나한테는 불효자식이고 어렵냐. 최고 나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고통을 잘 참아야 돼. 잘 참으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프린터에 두 장 내드린 거 이게 80점 받을 수 있다고. 두 장 4페이지잖아. 페이지수로 따지면 이거 뭐 나중에 8월 이후에 암기하시면 돼. 암기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당장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가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자, 341페이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그 확인 설명해야 될 게, 확인 설명해야 될 게 아홉 가지가 있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6번에 보면 있잖아요. 6번에 보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아홉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먼저 341페이지 기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기본적 사항 소재지가 있는데, 소재지라는 것은 소재 플러스 지번인데, 소재지 이런 게 8회 시험에 이런 게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재를 확인하였다. 이런 식으로 확인 설명했다.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설명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번지수가 빠졌잖아요. 명동이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 이번에 공시지가 발표한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비싸던데, 최고 비싼 땅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그 화장품 회사 쓰고 있는 건물이죠. 땅. 그 명동이 집이 아마 군대 가가지고 집이 어디입니까 묻는데, 신병 처음 가가 집 어디야 묻는데 명동입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맞아요. 명동 땅 네, 전부 다 네 거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리 비싼 땅. 몇 번지, 번지수까지 설명해야 되죠. 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강원대학교 문영기 명예교수께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몇 번지까지 소재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매매 계약하면 계약서 적을 때 주소를 두 번 적어요. 즉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를 적을 때는 번지수 적어야 돼요. 아파트라도 물건지를 적을 때는. 그 다음에 주소 적을 때, 맨 밑에 주소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 적어요. 그래서 집은 주소 한 번 적고 도로명 주소 적고 두 번 적는다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팔 때 적을 때는. 이게 번거롭더라고. 옛날에는 다 집은 주소만 적었잖아요. 근데 두 번 적으려고 하니까 그 손님들이, 의뢰인들이 주소 두 개 다 알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만 알아요. 집은 주소는 몰라요, 지금. 옛날엔 또 집은 주소만 알았었어요. 이 사람 내는 이거 어머니는 자꾸 쓰면 쓸수록 발달하더라고요. 지금 집은 주소를 안 하니까 맨날 도로명 주소 하다 보니까 또 도로명 주소밖에 몰라요. 그 공부도 계속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더라도. 자, 그래서 소재지는 집은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요. 특히 또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는 동호수까지 확인해야 되죠.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에도 있고 주택법에도 있는데, 건축법에 보면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공관, 시장공관,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요게 공법시험에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당연히 민법, 민사특별법에 예를 들면 민사특별법에도 이 다세대인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는 동호수까지 적어야 되잖아요.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은 그 민법에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학계론에도 출제됐어요. 학계론. 부동산 학계론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하는 게 출제됐다. 학계론 시험에 세법도 나올 수 있죠. 학계론은 부동산 학이니까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법이 두 문제 나와요. 주로 뭐 나오냐면 확인설명 그 다음에 뭐 전속중개계약 그 다음에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이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게 출제됐어요. 부동산 원론 시험에 그 부동산 학계로는 다양한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같은 다짜 돌림 이게 헷갈리잖아요.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단다다공 아연다기.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이 다가구가 좀 다가구가 원룸주택 이게 다가구는 뭐예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돼 있을 것.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이런 게 돼 있죠. 그래서 방 19개 만들어가지고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맨 꼭대기층 3층은 보통 4층이죠. 1층이 비로티 구조로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4층으로 돼 있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면 되니까 맨 꼭대기층은 주인 세대라고 해서 주인이 살고 그 다음에 2층 3층 세놓고 월세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로망 아닙니까?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노후에 그렇게 건물 사가지고 맨 꼭대기에 살면서 월세 받아 먹고 사는 게 편하죠. 자 어쨌든 결론은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돼. 주인이 한 명이니까. 근데 다가구도 보면 편의상 101호 102호 이런 거 적어놨죠. 문에다 보면 철문에. 그건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래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근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반드시 동호수 적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자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미터법으로 적관법 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 면적 환산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무에 가면은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뭐 33평 아직도 손님들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1제곱미터는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3.3058제곱미터입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면적 환산하는 게 출제됐는데 지금은 계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라고 계속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다고요. 옛날부터 물론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미터법을 쓰지 않냐면 적관법을 쓰면 평이라는 말을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터법으로 써야 된다. 면적은 그냥 우리는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는 그냥 공부 건축물리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떼보면 거기 다 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그냥 그거 그대로 보고 적어주면 돼요. 342페이지 지목인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28개 지목이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각선, 경계 이런 것만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면적도 천원, 차장, 지목은 나오죠. 천원, 차장 이런 식으로 지목은 나옵니다. 면적이 얼마인지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죠.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이 네 개는 원래 두 문자 이름절 두 문자 이름절 첫 대가리를 보호로 사용하는데 이 네 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보호로 사용한다고요. 천은 뭐예요? 그래서 하천이고요. 하천 원은 유원지죠. 공원이라고요. 유원지고 유원지 유는 유지입니다. 유는 유지 차는 주차장입니다. 주는 주유소용지입니다.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공원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 전원차장 이게 지적법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왔어요. 지적법 시험에 전원차장 이 네 개는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쓴다. 양가로 4번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상의 선 이게 경계인데 따라서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이게 우선합니다. 나무 땅에다가 이렇게 담장을 쌓아두었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우선입니다. 물론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진실이 있다면 진실이 우선입니다. 측량하지 않는 특별한 측량의 잘못이 없는 이상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우선이다. 양가로 5번 지형과 지세입니다. 시험에 과거 중개 실무 시험에 지금은 잘 나오진 않지만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였다. X입니다.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입니다.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세, 땅의 기울기는 경사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지세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데요. 건축물의 구조, 2번 건물의 지붕 구조, 3번 건축년도, 4번 건축물의 방향, 5번 건축물의 용도. 시험에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방향. 노후 정도. 건축 설비. 이런 것들이 답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방향은 안 나오죠. 건축물 대장에. 남향인지 동향인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는 남향이 비쌀까요? 북향이 비쌀까요? 북향이 비싸겠죠? 이게 적도, 적도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적도, 붉을 적자, 길도 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방구에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에는 남방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는 북향이 두 배 넘게 비싸요. 남향보다. 북쪽을 보고 있어야 태양을 햇빛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정남향을 잘 안 짓잖아요. 그럼 정남향만 잘 분양되고 정북향은 잘 안 되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틀어서 이렇게 짓죠. 이런 식으로. 이건 남서향인데 남향. 남동향도 남향. 이거는 동북향을 그냥 동향. 이거는 이쪽 부분은 이제 최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전부 뭐 예를 들면 일산 같으면 이게 호수공원, 분당에 뭐 율동공원 이런 게 신도시에 다 공원을 만들어요. 평촌 같으면 센트럴파크 중앙공원 이런 걸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자, 어쨌든 그래서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 정도도 똑같은 집이라도 그 가서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죠. 같이 분양받은 아파트라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현장 답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매물을 접수받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같은 경우 현장 답사를 꼭 해봤어요. 하니까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니까 사장이 그거 왜 가냐. 아파트 다 똑같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가서 어디 농땡이 치고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는 똑같은 집이라도 다르다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보고 나니까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한번 내가 보고 나서 설명을 해야 그게 실감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보지도 않고 설명한다는 거는 힘들어요. 물론 보기도 전에 너무 자세하게 깨끗하다 이런 걸 설명해버리면 아예 보러 가지도 않아요. 너무 자세하게 미리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건축설비. 건축설비는 설계도서 중에서 시방서를 봐야 되는데 또는 현장 답사를 해봐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설비, 뭐 철근을 몇 미리짜리 썼는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343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권리관계는 344페이지 부동산 등기부 열람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처분능력 확인,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인데 권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건 신분증을 먼저 봐야 되고요. 신분증 보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필 정보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 이 세 개는 최소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업소에서는 뭘 확인하냐면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만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신분증만 위조해버리면 신분증만 이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위조해버리면은 남의 물건 팔아먹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옛날에는 아니라 지금도 보면 개업공개사들이 계약서 쓸 때 등기필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등기필정보를 반드시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된다. 이거 확인 안 하면 이건 재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분실했다고 하면 사유서 적으라고 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자필로 뭐 분실해서 지금 등기필 정보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 이름을 적어놓으면 자필로 적어놓으면 그 나중에 개업공개사 책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속인 것까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뭐 수색해가지고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실제 사고 많이 납니다. 어떻게 서울서 보면 세입자가 석 달 월세 900만 원 선납으로 월세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주인 신분증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신분증 똑같이 위조해가지고 5억의 전세 나먹어버렸더라고요. 신분증 똑같이 위조하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원래 신분증이 이거 주민등록증은 정부 24에 들어가면 되고요. 정부 아니면 1382에 전화하면은 알 수 있어요. 1382나 정부 24. 정부 24에 들어가더라도 그 발급 날짜까지 그 발급 간청까지 똑같이 위조하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어디 가면 돼요? 운전면허증은 이 운전면허 이 운전면허라고 치면 나와요. 인터넷에 이 운전면허 즉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분증은 세 가지잖아요. 지금 운전면허증, 여권,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세 가지예요. 근데 뭐 주로 여권은 거의 안 쓰더라고요. 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1382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지금 나오는가 신분증. 이런 내용들은 이 1382 전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실무에 있으니까 제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는 꼭 확인해야 된다. 신고 필증, 등기 필증, 등기 필 정보 확인 안 해가지고 손해배상한 사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처분 권한 확인입니다. 처분 권한 확인. 민법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능력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권리능력은 그냥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권리능력 있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살짜리도 부동산 가지고 있을 수 있고 100살 먹은 분도 부동산 소유해도 되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의사능력은 이것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이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민법에서 행위 능력자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 능력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 무능력자는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3명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오니까 처분 능력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대리인이 왔을 경우 인감증명만 떼왔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인감증명도 항상 대리인이 뗐는지 본인이 뗐는지 봐야 되겠죠. 본인이 뗐어야만 표현대리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본인이 뗀 걸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고요. 뭐 대리인이 뗀 걸 것 같으면 다시 본인한테 대리권을 주는지 예를 들면 몇 년 몇 인감증명 밑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본인 누구와 대리인이 알려준 본인 전화번호 몇 번으로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였음 이런 걸 적어놓으라고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구나 이렇게 알고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개업공개사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345페이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도 가등기를 담보로 가등기를 받아봤는데 가등기를 해주는 걸 보니까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가등기가 최선순위야 되는데 후순위니까 가등기 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억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2억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2억짜리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대출이 융자가 1억 5천 1억 5천 융자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억을 빌려주면서 1억을 빌려주면서 그걸 담보로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가등기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가등기를 했다고요. 근데 가등기 해봐야 이게 융자 이게 근저당 설정하고 융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저당이 뭔 순순이라고요. 그럼 경매 넘어가면 이 가등기는 말소되죠. 최선순위 순위 보존 효력이 있는 가등기만 인수되고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등기부에 순위 보전의 순위 보전 가등기다 담보 가등기다 이게 규정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걸 이제 문제는 융자 제가 1억 빌려준 돈 이걸 안 갚는 대신에 그냥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해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본등기 해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세가 2억밖에 안 하는 걸 1억 빌려준 돈하고 융자 1억 5천하고 그러면 2억 5천에 산 거나 마찬가지죠. 대출도 떠안아야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결국은 떠안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도 최선순위 보증 가등기면 몰라도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가등기를 해도. 그렇죠. 가등기 정리하라고 하는데 이제 경매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경매가 예를 들면 지금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전세, 뭐 깡통주택, 역전세 이런 말이 있는데 역전세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3억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지금 2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1억을 주인이 내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또 깡통전세도 있어요. 깡통전세는 뭐냐면 지금 집값보다 집값이 전세권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지금 3억에 전세 들어갔는데 집값 팔아도 전세금을 못 내준다고요. 3억을. 그런 경우는 주인 같으면 주인이 뉴스에 나왔더라고. 100 몇 개 지금 집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170채인가 얼마 가지고 있더라고요. 170개가 있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부 갭투자 이런 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어떤 데는 일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세도 못 내준다고 팔아봐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팔면 오히려 돈도 보태서 전세 내줘야 되니까 그냥 경매 넘겨버린다고 일부러. 꼭 그 세입자가 경매 안 넘기면 다른 가짜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그 근저당 끊자가 경매 신청해버린다고요? 경매 넘어 가버리면은 그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잖아.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울며 기자 먹기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냥 상계 신청해가지고 자기 보증금 범위 내에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자기 전세금만큼. 그럼 따로 상계 신청하면 돈은 안 내도 되거든요. 집주인으로 봐서는 그냥 떠넘기는 거냐, 세입자한테 집 명의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 물론 이론적으로는 경매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집주인은 그 갚을 돈이 있으면 갚아야 되죠, 갚기는. 이론적으로. 그런데 경매 넘어가서 망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더 이상 청구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해봐야 뭐 아무도 재산 없다고 하면 끝이니까. 그렇죠. 실제 현실적인 매매에서는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돼 있으면 다 깨끗하게 말소해야 거래가 이루어지지 잘 안 되죠. 거래가 안 되기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거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겠죠. 가압류돼 있으면 예를 들면 절대로 가압류 안 풀어준다, 못 팔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방공탁을 해도 돼, 가압류 같으면. 예를 들면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가압류 10만 원돼 있어요. 그 말소 절대로 안 해주겠다. 법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해방공탁이라고 해서 공탁해놓고 그냥 말소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뭐 말소 안 하고 그냥 거래 하더라도 그 가압류 금액만큼 매매 대금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아무리 나중에 승소 판결만 받아도 10만 원밖에 못 받아가잖아요, 가압류권자는. 어쨌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돼 있는지 돼 있으면 반드시 이걸 확인 설명서에 적어줘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가압류, 가등기 돼 있으면 거래하기는 힘듭니다. 거의 다 말소 조건, 가압류 같은 경우는 주로 말소 조건부로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근저당인데 이 근저당부터는 8번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부터는 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를 권리관계를 다 하기는 힘드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